책상 코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재밌는 알고리즘이고, 상당히 오래전에 2011년도인가 2012년도죠. 2012년도에 우리가 오픈소스로 공개했던, 네. 공개했고, 누가 했느냐니까 팀 주피터가 했죠. 팀 주피터의 전신이죠, 사실은. 팀 주피터의 전신. 이거 전신은 누구냐니까 MIT OLPC 프로젝트 개발자들, 한국인 개발자 그룹, 한국인 개발자 그룹에서 개발했어요. 개발했고, 그런 다음에 2012년도에 오픈소스로 공개한 겁니다. 색상 코드는 뭐냐니까 QR코드랑 비슷한 겁니다. 코드랑 비슷해요. QR과 유사한데, QR과 차이점 뭐냐니까, QR은 사람이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기호를 봐서. 그런데 색상 코드는 사람이 보고 알수 있게끔 구성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볼까요? 그래서 자, 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고 합시다. 홍길동은 홍, 그다음에 길, 뭐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그죠? 홍길까지 할까요? 홍길까지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요것을 색상 코드로 표현한 방식은 간단해요. 하나하나 컬러를 주는 겁니다. 16비트 컬러, 16색 중에 하나. 보통 뭐 삼원색, 뭐 8비트 컬러도 있고, 16색, 그다음에 64색도 있고, 64색, 256색, 512색, 다 1024색 이렇게 나가요. 그다음에 2048색 이렇게 축적해서 나중에 뭐 3천만 컬러, 3천만 색상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전개돼 나가죠, 그죠? 근데 이용하는 건 올해 16색을 주로 이용합니다. 16색을 한다는 것은 이 색깔을 16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색깔 컬러 이렇게 해서 하나의 색상을 지정을 하고 H 됐죠. 두 번째 또 색상을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럼 세 번째도 색상을 넣는 거예요. 넣고 다음에 네 번째도 색상을 넣습니다. 상당히 단순한 알고리즘이에요. 네 번째 넣고, 다섯 번째도 넣고, 나머지는 까만색으로 그냥 그대로 두는 두 개. 그럼 색상이 들어간 게 둘, 넷, 다섯 알파벳 개가 들어갔죠, 그죠? 근데 첫 번째 색상, 첫 번째 문자는 기준입니다. 첫 번째 색상은 첫 번째 캐릭터 문자죠. 문자는 기준, 색상 기준이 돼. 채도, 조도 등등의 기준이 등의 기준. 무슨 말이냐니까, 글자 색깔을 입힌다 하더라도 이게 밤에 볼 때, 낮에 볼 때, 형광등 밑에서 볼 때, 뭐 네온등 밑에서 볼때 색깔이 다 달라지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달라지게 되면 색깔이 구체적으로 이 색이 어떤 색깔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글자를 좀 키울까요? 요 정도 키울게요. 이제 잘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다른 색상들을 파악하기 위해 기준색으로 설정합니다. 이 색깔 첫 번째 H자에다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요 기준색을 이걸로 하기로 했다. 그럼 이게 기준색이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이 가로등 불빛에서 색깔이 바뀌게 되면은 그 바뀐 것만큼 얘들도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가 바뀐 것만큼 얘도 바뀐 부분을 적용하면 얘의 원래 색깔을 추론할 수가 있죠. 이게 기준 색깔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기준 색깔이고, 나머지 컬러가 있는 색깔이 4개가 있죠. 둘, 4개가 있고, 컬러가 없는 게 흑색이 2개가 있습니다. 컬러가 있는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컬러가 있는 것은 4개니까 16의 4승이 되죠. 16의 4승 개만큼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 여기 홍길 뒤에만 아직 DONG까지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요 글자만 본다 그러면은 이 글자 가지고 우리가 16의 4승계만큼 글자를 표식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요것을 조금 그리고 16의 4승계만큼의 어떤 웹 어드레스, IPv6 주소라고 표현합니다. IPv6 주소를 할당할 수가 있죠, 그죠? 요 글자에. 그래서 문자를 통해서 문자열을 IPv6 주소에 매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간단하게 와닿죠, 그죠?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하는 글자를 보고 이 글자에 매핑된 IPv 주소를 인출하고, 그죠? 이 주소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은 홍길동에 관한 모든 정보, 홍길동에 관한 정보를 추출할 수가 있죠. 간단하죠? 이게 색상 코드입니다.
QR코드보다 좋은 점이 뭐냐니까, QR코드는 만들기 위해서 뭐더 특별한 장치도 있어야 되고, 그걸 읽기 위한 특별한 장치도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 색상코드도 어떤 앱을 이용해서 생성하고, 앱을 이용해서 이걸 또 우리가 인식을 하긴 합니다만, QR코드를 봐서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코드만 봐가지고는. 그죠? 인식하기 전에는. 그런데 홍길동이라고 쓰여져 있는 글자를 보면은, 아, 이거는 홍길동이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 삼성 AMSUNG 그죠? 요 코드만 보고도, 아, 이건 삼성을 가리키는 색상 코드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느냐 하니까, 이걸 이제 우리 앱을 구성해서 스마트폰 앱이죠. 스마트폰 앱으로 색상 코드를 읽고 판독하고 웹사이트에 접속한 사이트에 접속. 요거는 QR코드와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죠? 동일한 방식인데, 그런데 요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제대로 인식을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IPv6 주소를 뽑아내야 되는데, 엉뚱한 IPv6 주소를 뽑아냈을 그런 우려가 만에 하나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이 또한 가지 추가됩니다. 어떤 방식이냐니까, 요게 삼성, 문자 이름 삼성이잖아요. SAMSUNG. 요것을 OCR이라고 표현합니다. OCR로서 읽어드려요. OCR로 읽어드리면 삼성 SAMSUNG라고 하는 글자가 되죠. OCR 들어보셨나요? OCR은 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의 약자입니다. 광학 문자 인식이라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보고 캐릭터 문자열 삼성을 뽑아내죠. 그죠? 이 삼성이라고 하는 글자가 여기 이 주소 IPv6 주소에 들어갔을 때이 글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서로 매칭이 되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럼으로 통해서 우리 스마트폰 앱이 이 글자를 정확히 인식했는지, 이 IPv 주소를 정확히 이 글자 색상으로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러한 주소를 정확히 판독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두 가지 장치입니다. 첫 번째 캐릭터를 이용해서 이 문자열 색상의 어떤 채도와 조도의 기준 색상을 제시하고, 그를 통해서 정확히 이 문자열에 매핑되어 있는 색상을 인식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고, 그죠? 두 번째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IPv6 주소를 뽑아내잖아요. 16의 4승이니까 16비트짜리 4개의 주소, 그죠? 16의 4승이니까 얼마 되나요? 뭐한 5만 6천 얼마쯤 되려나? 그 정도 주소 되겠네요. 개의 주소에 웹사이트에 접속을 할 수가 있고, 접속한 다음에는 요 문자열, 인식했던 문자열이 요것이 서로 매칭되는지, 마치 주민등록의 끝자리 수를 통해서 주민등록 번호가 정확한 번호인지 아니면 가짜 번호인지 바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걸 페리티라고 표현해요. 자, 요게 색상 코드입니다. 어떤 상당히 단순한 메커니즘이죠. 우리가 요걸 만든 게꽤 됐어요. 꽤 됐는데, 뭐 어떻게 아무도 이걸 우리 오픈소스로 공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상용화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마켓에 이 색상 코드를 추가를 해서 실제 동작하는 코드로서 앱으로서 배포를 하겠습니다.